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느낌표의 예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예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그 밖의 여러 쓸모들.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법을 전공하는 학생이 있었다. 하루는 조용히 내게로 다가오더니 슬그머니 카세트 테이프를 건네는 것이었다. 자작곡이 담긴 테이프였다. 그 자리에서 당장 노래 한 곡을 들어보고는 배꼽을 잡았다. 도서관 송이란 제목인데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도서관에서 공부는 안 하고 희희낙낙한 친구 커플을 원망하는 가사의 노래였다. 아이고 내 팔자야 헛살았네. 오늘도 나는 외로운 솔로. 내일도 나는 외로운 솔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이런 느낌이었다. 자작곡 노래들 제목들도 Sad Christmas, Report Song, 졸업, IMF Song 등과 같이 자기 일상 삶의 응어리 등이었다. 상당히 어눌한 노래가 통기타 반주에 실려 주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풀이 같은 음악이었다. 그리고 IMF Song은 리메이크 버전까지 있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듣는 음악이 있다. 이것도 어느 학생이 녹음해준 카세트 테이프다. 기타리스트 팻 메시니와 그의 그룹이 연주하는 연주 음악이다. 그 테이프에는 Last Train Home이란 음악과 Traverse란 음악이 나란히 녹음되어 있다. 한 8분가량 나는 방에 불을 끄고 의자에 가장 편한 자세로 몸을 눕힌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된다. 나는 집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타고 간다. 고향역에 내려 아득한 기적 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작은 산길로 접어든다. 하늘에 초승달은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다. 고향 집에 쌀인 문을 연다. 뜨거운 물 샤워만큼 피로가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누군가는 대중예술을 뜨거운 샤워 정도로 비꼬는 듯이 비교한 적이 있다. 예술이 정말 뜨거운 샤워 같기만 하다면 대중예술의 쓸모는 일회용 반창고와 같다. 피부에서 느껴지는가? 작은 생채기 위로 조이듯이 그러면서 산뜻하게 감싸주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흐물흐물해진 일회용 반창고를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슬퍼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대중예술을 추인껌에 비유한 적도 있다. 신나게 씻고 후회 없이 버린다. 그랬더니 또 누군가 책상 밑에 붙여놨다가 얼마든지 다시 씹는다고. 그것은 뷔페가 끝나면 녹아버리는 얼음 조각 같은 것일 수가 있다. 아니면 겨울날 스키장의 눈 조각이나 여름날 모래사장의 모래 조각이어도 좋다. 봄이 오면 녹고 비가 오면 허물어진다. 그러나 대중예술은 누구에게는 밥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그만큼 큰일이 있을까? 대학로에 가면 춤을 추는 동생들을 볼 수 있다. 주위의 존경스러운 시선 속에서 땀 흘리면 자신의 기량을 펼친다. 공부가 서툴러서 선생님에게 귀여움을 받지 못해도 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충실하면 직업까지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없어도 자기가 할 만한 일에 도전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기까지 읽고 제가 좀 느꼈던 점은 뭐였냐면 제 모넥스라는 예술이 누군가에게 깊게 파고들었다던가 그래서 정말 인생을 바꿨다던가 아니면 정말 예술적으로 완벽한 가치가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누군가의 그 피드를 보는 1분? 1분을 위로하고 웃게 해줄 수 있다면 좀 만족하는? 그러니까 대중예술의 쓸모는 일회용 반창고와 같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전 제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순간 그 봤던 시간에 힐링을 할 수 있다면 전 그걸로 충분하고 그냥 좋은 좀 더 좋은 예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포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창문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를 치고 있는데 하여튼 읽으면서도 힐링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다음엔 다른 파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